좋아. 메뉴가 딱 나왔네. 오늘의 메뉴는 응? 전복죽에다가 전복죽은 심플한 밥에 이제 얹혀놨고 그 다음에는 백숙은 내가 케어하고 마무리는 비빔국수. 오. 백숙 백숙이랑 같이 어울리는 술이 뭐가 있어요? 백숙. 백숙은 뭐 솔직히 뭘 먹어도 좀 안전빵이야. 아, 그러면 이렇게 할까? 아까 복분자 갖고 오셨거든. 그 백숙이 약간 맛이 차분하니까 저거 약간 새콤하게 얼음에다가 탈까? 좋은데? 난 누나를 믿어요. 전적으로 주모 말 다 믿어. 술은. 지금 한번 맛볼래요? 그러니까 한번 맛보여봐 보세요. 와. 아니 냄새만 맡아봐. 진짜 좋아. 형. 이건 거의 좋다. 음료수인데? 이거는 뭐 약간 탄산수랑 섞어 먹어도 맛있겠다. 너무 맛있어. 얼음에다 먹어야지. 얼음이야. 얼음이야? 오빠 너무 맛있어. 대박. 이거 백숙이랑 같이 내려고. 오. 맛있지? 맛있네. 이거 차게 먹어도 맛있네. 집에만 있다 이제 나왔어요. 네. 진짜 못 나왔었어요. 네. 일단 저 이거는 할게요. 만두 시작할게요. 만두나 지금 해드려야 돼서 만두나 꺼내갈게요. 예. 오케이. 아니요, 끝났어요. 자, 오늘 저녁 드시기 전에 간단하게 에피타이저. 네, 드세요. 이제 좀 천천히 드시고.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먹겠습니다. 저 맥주 되게 맛있게 보인다. 조금만. 응? 진짜? 햇살보다 많이 더워요. 맨드롱 남편하고 우선 뭐 하세요? 만두가 이렇게 맛있을 일? 어떻게 이렇게 맛있다니? 응? 카이 씨가 튀겨. 너무 맛있네. 이제 저녁을 드시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좀 드셔보시고 오늘의 저녁 메뉴를 저희 유 셰프님이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수! 아, 그래서 오늘 메뉴를 전복과 제주산 구엄닭이라고 일반 닭들보다 좀 느리게 커가지고 일반 닭처럼 컸을 때 조금 더 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구엄닭을 준비했고 먼저 죽으로 전복죽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백숙으로 구엄닭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빔국수로 입가심이 되고 드릴게요. 아, 네네. 오늘 메뉴 이름 그럼 백전으로 할까요? 백전이 백숙, 뭐야? 백숙 전복 비빔국수. 아, 백전비? 아, 백전비? 백전비. 백전비. 그러네.
완전히 갈렸으면. 응? 죽? 응. 아이고 맛있겠다. 맛있지. 따뜻해. 안 뜨거. 간이 와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다. 그냥 담아주시면 제가 마무리는 할게요. 제가 그래. 닦는 걸로. 그럼 그래. 이렇게 닦고. 아 너무 맛있겠다 이거. 응? 너무 맛있겠어. 이 정도인데요? 자 손 닦고. 손 여기다가 묻히고 항상 하나 이렇게 갖고 다녀요, 이렇게. 자, 그럼 타면은 저희가 예 드실 거예요, 아니면 안 드셔도 돼요, 일부 있죠? 이거는 이제 자. 전복 와, 내장으로 죽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좀 약간 가볍게 드시고 시작하시라고. 닦아 드릴게요. 하나 드실래요? 예쁘다. 나 진짜 좋아하고 먹었다? 응. 와 맛있어? 진짜 어? 버터 나네. 대박이지? 뭐야? 맛있다. 뭐 내장 같은 거 같이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이 엄청 진해요. 이럴 수 있나? 아침밥 먹는 것 같아. 진짜 확 조용해진다. 진짜 조용하네요. 갑자기 조용해진다. 진짜 조용하다. 어. 막대가 6시 반이었던 것 같을걸? 응. 다 빠지니까. 안주가 따로 없고 이쪽을 봐도 안 주고 이쪽을 이쪽도 안 주고 집에서 자주 했던 거는 한동안은 제 메뉴는 백골이라고 제가 불렸거든요. 그냥 백숙과 골뱅이 국수 이렇게 그래서 이 조합을 항상 했는데 네, 지금 이제 닭백숙만 하면 넣고 끓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씻어, 하나하나. 아, 응.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 맞게 딱 끌리냐 너? 어? 너무 고맙다. 야 이거 닭기름 봐라. 우와 죽이네. 나 닭기름 좋아.
네. 너무 깜짝 놀랐어. 혹시 복분자 갖고 오신 거 한번 백숙이랑 같이 맛보실래요?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너무 맛있어요. 이게 약간 가정 당금주여가지고 달달해서. 네. 이건 요건 다 했지. 네. 얘는 왜 이렇게 쫙 벌어졌지? 너무 쫙 벌어. 유연한 친구라서 유연한 친구야. 어, 요가닭, 요가닭이네. 요가닭이요. 그럼 내가 야채 들고 갈게. 네. 네, 좋습니다. 자, 이거 하나만 더. 자, 일단 여기부터 갈게요. 닭 유연한 거 보세요. 다리 쫙 벌어진 거 보세요. 일부러. 예? 아니, 그럼요. 일부러. 일부러 찢으신 거. 수영하신다. 수영하신다 그래가지고. 한번 늘려봤어요. 제가. 자세 보죠? 예, 예. 자세 보죠? 이제 개형 예, 느낌이거든요. 자, 뭐, 우리 복분자는 더클롬 남편, 뭐, 더클롬 가족이. 네, 맛있게 잘 먹으세요. 여기다 뼈 버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복분자술. 네. 음식을 맛있게. 요거 치워드릴게요. 네. 네. 좀 잘라 드시는 거예요? 많이 드릴게요. 이건 어? 넓은 건 어때? 얇은 거? 넓은 거. 이건 색깔에는. 됐지? 쌀. 내가 있으면 난리 났다, 진짜. 와. 드시고 싶으면 또 말씀하세요. 네, 저희요. 와. 당근이 왜 달아? 몰라. 당근이 엄청 달다. 와인 같아. 와인 같아? 응. 판매하시는 거 봐. 아, 진짜 와인 같아. 아직 나가면 안 되겠다, 국수는. 근데 아직 멀었지. 응, 아직 드시고 계셔. 슬슬하면 될 것 같아. 응? 어때? 형 마지막 테이블 이제 거의 다 이제 얼음 갖고 올게. 진짜요? 응. 지금. 오케이, 내가 그럼 국 여기? 야, 얼음? 야. 얼음 여기? 응. 이렇게 치는 거. 아프지? 네, 네, 받는 게 마늘도 가는 거죠. 아, 양파도 가는 거. 아, 제대로다. 와, 잘 됐다. 된장 한 스푼, 고추장 두 스푼. 원래는 뭐 비벼서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내 기분이 알아서 비벼 드시라고 하는 그런 기분, 뭐 그런 기분이라 또 드시고 싶으시면 조금 더 드릴 수 있으신 분이라. 그리고 나 전복도 잘라서 올려야 돼. 1인당 한 개를 넣어? 아니면? 응, 그래서 하나에다가 두 개 넣으려고. 위에다가 깨 소금 뿌리고 싶으면 또 뿌릴 수는 있어. 어떤 거 같아? 괜찮아? 소금 살짝 뿌릴까? 끝! 저희가 이제 마지막이죠? 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입가심, 상큼한 입가심을 하시라고 전복 비빔국수. 이 소스도 다 직접 만든 거예요. 배랑
사과 갈아가지고. 와 대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요리를 다 잘하시지? 신기하다. 태호야. 태호야. 네? 그 손님들이 네 얘기하시고. 아 네? 아니 그냥 네 얘기하신다고. 아 네. 아 너무 멋있으시다고. 너무, 아,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아 다행이네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네. 좀 집으로 와서 좀 해줄 수 있냐고 나중에. 아 그래요? 어, 네. 주고, 저, 네 일당이 좀 비싼데 괜찮으시겠어요? 어, 일당을 주지. 일당을 주지. 오늘 카이가 옆에서 너무 잘 도와줘서 제가 좀 많이 편했어요. 감사합니다. 저 진짜 맛있다. 이거 약간 전복을 하고. 와 진짜 잘생겼다. 엄청 잘생겼다. 엄청 잘생겼다고. 보기만 해도 좋아. 넣어놨어? 네. 아, 돌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